안녕하세요. 싱가포르 테니스 라이프 아미르 TV 아미르입니다. 들리나요? 빼야지. 아,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글로벌 팬데믹이 돼가지고 테니스를 다들 못 치고 계실 것 같아요. 아, 지금 친구 집으로 왔는데 아침에 휴가를 냈어요. 테니스 치려고. 싱가포르에서도 이제 한국보다 사실 더 이슈가 처음 먼저 됐었죠. 확진자도 더 먼저 나왔고 이제 조금 수그러드는 것 같았는데 지난주에 여기 로컬 방학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많이 다녀왔는지 한국처럼 이제 국내보다는 이제 밖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들이 이제 다 감염된 그 확진자가 생겨서 지금 어제 자정을 기점으로 싱가포르에서도 더 강력한 규제를 내놨는데요. 이제 드디어 테니스에도 좀 영향이 생겼어요. 지금까지는 뭐 코트가 닫는다든지 아니면 그런 메이저먼트가 없었는데 어제 자정부터는 어린이가 포함된 테니스 그룹 레슨은 모두 취소고요. 이제 사람들이 모일 때도 10명 이하로만 모여야 된다는 규정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테니스도 예를 들어서 그 클럽 활동은 못할 것 같고요. 10명 이상이 모이니까 그 규제 상황에 이제 포함된 내용을 보면 클럽 활동이라도 한 코트에 이제 10명이 있으면 안 되는 규정이 생겼어요. 뭐 오늘은 이제 그래서 4명이 모이기로 해서 아침에 얼른 휴가 내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테니스 레슨 빼고는 안 친 지가 일주일이 됐어요. 보통 일주일에 3, 4번씩 치는 상황이었었는데 근데 뭐 이제 싱가포르 정부가 워낙 규제가 강력하죠. 여기서는 뭐든지 정해진 대로 하지 않으면 법적인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제로 그러니까 자가격리를 해야 되는데 지키지 않고 집을 나온 경우에 외국인인 경우에 바로 추방을 당했고요. 영주권자 같은 경우에 영주권을 취소하는 경우도 생겼고 이제 국민 같은 경우 싱가포르 국민 같은 경우에는 만불의 벌금이거나 아니면 이제 징역살이 감옥을 6개월 가거나 아니면 벌금도 내고 감옥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규제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말을 잘 듣는 게 좋아요. 하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다 조심하는 것 같아요. 거리만 나가도 사람들이 좀 많이 정해진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방금 제 친구가 지나갔어요. 막 찍고 있는데 이제 저도 테니스 치러 가볼게요. 여기는 싱가포르엔 이제 콘도라고 하죠. 그러니까 프로퍼 아파트에는 거기다 이렇게 테니스 패실리티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없지만 늘 치러 다닙니다. 이제 가볼게요. 소셜 디스턴싱.